몰카다 묻지마 범죄다에서 여성들 화장실 갈때맘 놓고 가기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민간 화장실까지 범위를 넓혀 여성 안심 화장실로 만듭니다. 가진 범죄 예방법이 총동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에겐 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불법 촬영 등 공중 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이렇게 증가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장실이 불안함을 주는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솔직히 엄청 겁나고 무서워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근데 막상 또 멀리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막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걱정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선 여성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공중 화장실뿐 아니라 건물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민간 화장실까지도 해당된다는 것. 안심 거울과 비상벨, 안심 스크린 등 각종 범죄 예방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돕습니다. 점검반이 전문 탐지 장비로 화장실의 전파를 탐지합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몰래 카메라를 찾는 것. 카메라 찾았습니다. 이러한 몰카 방지는 물론이고요. 최첨단 IoT 기술의 공중 화장실도 확대됩니다. 선제적으로 기술을 적용한 안산의 한 화장실을 직접 가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한다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시민. 남성 침입자에 놀라 비명을 지르자 이를 감지한 센서가 자동으로 즉시 사이렌을 울리고 관제 서버를 통해 인근 경찰서와 바로 통화 연결돼 동시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천여 곳에 여성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 공중 화장실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화장실 중에서도 범죄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환경을 개선할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아동과 여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가진 범죄 예방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